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저는 2024년 이후에 인간공학 기사 시험에 합격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 반도체 관련 3PL 물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보건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인간공학 기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총 학습 기간은 4개월 정도 소요되었는데요. 필기 2개월, 실기 2개월, 총 4개월을 공부하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절대적인 학습 시간을 뽑아내는 게 어려웠었는데요. 짬짬이 출근을 조금 일찍 해서 1시간 정도, 점심시간에, 저녁 퇴근 후에, 그리고 특히 주말에 학습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배우락에서 제공하는 좋은 학습 컨텐츠와 정원석 교수님의 알기 쉽고 콕콕 찍어주시는 강의가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학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면 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종종 있고, 또한 비용을 투자해야 그 비용의 대가로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들었고, 문제풀이라든지 학습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재생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시험 전날 또는 당일에는 크게 학습에 열중하지는 않았고, 몸 컨디션을 유지하고 시험장 분위기에 익숙할 수 있도록 미리 시험장에 도착을 해서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간단한 메모를 통하여 대단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메모를 학습하였습니다. 저희 학습 방법은 크게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A4지에 여러 번 손으로 써보면서 암기하는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나 뭐 학습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A4지 한 100장 정도 작성하면서 몸으로 익힐 수 있게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필기 시험을 좀 괜찮은 성적으로 보았습니다. 한 85점에서 90 정도 평균이 나왔는데, 실기는 65점으로 간신히 합격을 하였죠. 정원석 교수님께서도 좀 경고를 하시긴 하였었는데, 필기 시험에 너무 많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득점을 맞고 나면 실기는 뭐 어렵지 않겠지 하면서 조금 나태했던 부분이 좋지 않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후배 학습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배우라고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원하시는 자격증에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자 여러분, 화이팅!